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황혁훈입니다. 자, Grammar in Context 10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After you have binged. 자, have PP죠. 한번 해온 후에죠. 제가 좀 약간 완료의 느낌으로 썼어요. 현재 완료가. 자, 너가 binged. 폭식. 폭식 아니라 폭식이죠. 폭식해온 후에 for a while 한동안이죠. 자, 그 다음 실제 주어는 you죠. 자, 너가 have tried 시도해온 후에 자, 계속 정법으로 잡는 게 뒤에 것까지 같이 보니까 계속으로 잡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자, 시도해온 후에 자, unsuccessfully 또 부사가 시도 수식해주죠. 자, to stop yourself 목적어예요. 자, 너 스스로를 막는 것을. 자, 여기서는 제기대명사 yourself. 항상 제기대명사 문제는 시험을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자, 나는 begin 시작하는데 to feel이 목적어죠. 느끼는 것을 시작해. 자, afraid of 전치사 뒤에 명사. 자, losing control 조절 능력 잃어버리기. 조절 능력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하는데 in any attempting. 자, in 전치사 뒤에 또 명사 쓰는 거죠. 자, 그러면 tempting food situation은 유혹적인 음식 상황. 자, 유혹적인 음식 상황에서 너가 조절 능력을 완전 나가버린다는 거죠. 자, for this reason은 음식 유혹에 견딜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자, 너는 may 조동사 동사원이요. 아마도 시작할 것인데, 자, 목적으로 to limit 하는 것을. 그래서도 빈칸 내게 낼 수 있습니다. 제한하기 시작해요. 자, 너의 사회 교류. 소셜 인터랙션을. 자, 예를 들어서 for example. 자, 너는 아마도 may not이에요. 아마도 not attend 참석하지 않는데 파티들과 그리고 다른 사회적인 situation 상황에. 자, 그러면은 졸업식 모임 graduation gathering, 그 다음 회사 점심, 그 다음 가족과의 재결합 같은 것들을. 자, 그 다음, 자, that 안은 앞에 나왔던 이런 사회적인 상황들이죠. 이런 사회적인 1번 상황, 2번 상황, 혹은 3번 상황들은 복수예요. that are입니다. 자, be likely to 썼죠, 동사원형. 할 것 같다. have good is는 맛있는 음식을 가질 것 같은데, on hand는 너 손에 쥐어지게란 뜻이겠죠. 자, that이 받아주는 거는 여기서는 good is예요. 앞에 나오는. 자, 이러한 good is는 여기서는 아까 뭐 써놨죠? whether 써놨죠? 그래서 that 관계대명사가 앞에 나오는 이 good is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명사가 있기 때문에 관계대명사로 취급해서 이러한 음식들은 너가 발견하는데 hard, 어렵다고. 그래서 형용사예요. 자, to handle이 앞에 나오는 hard 수식해주는 부사의 용법입니다. 예, 형용사 수식이에요. 자, 부사 용법으로 handle, 다루기에 어렵다고. 참기예요, 다시 말하면은. 자, 이것은 too bad, 유감이다. 자, 만약에 너가 have bulimia, 폭식증. 너가 만약에 폭식증을 가지고 있으면, 자, you already, 뭐, 잘못됐네, 이거. 자, 너는 이미 don't tend to 도동사원형이죠. 저, 보지 않는 경향이 있어. 그래서 tend to 써놨습니다. 자, others, 다른 사람들을 as는 뭐뭐로 써죠. 그래서 또 빈칸 as safe 안전한 곳으로 써. 옷 닦고 된다는 거죠. 밖에 못 나가요. 먹으면 나가면 먹게 되니까. 자, so 또 빈칸 주의하시고. 그래서 너는 probably 너는 아마도 진행형으로 썼네요. 피하는 중일 것이다. 자, 사회적인 상황을 자, as it is 있는 그대로. 자, as it is 여기서는 as is로 썼네요. 원래 as it is로 써야 되는데 그냥 as is에도 as 사실상 as the social interaction is 원래 이 뜻입니다. 그 사회적 상황에 있는 그 방식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자, 뭔가 이거 잘못 받아들인단 말이죠. 자, 그 다음 밑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avoiding them 자, because of food 까지 이렇게 묶으면 되네요. 자, 그래서 동명사가 또 이렇게 주어로 썼죠. 자, 그러면 데미 말하는 것은 아까 사회적 상황들 복수로 썼죠. 자, 사회적인 상황들을 피하는데 because of 뒤에 구들어간 거예요. 근데 명사 하나 들어갔죠. 자, 음식 때문에 because of 단어 명사
이 사회적 상황을 피하는 것은 자 only는 또 삽입절이고요. 자 동사는 leaves 여기 s 썼다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남겨놔. 자 너를 집에 혼자. 그래서도 혼자가 중요하죠. 여기 혼자. 혼자 더 자주. 자 out of는 벗어나서 뜻이죠. 자 그러면 normal social loop. 그러면은 일반적인 사회 고리. 자 일반적인 사회 고리란 말은 사회 고리란 말은 사회 연류라는 뜻이에요. 고리가 루프가 원래 이런 뜻입니다. 이 고리에서 벗어난다는 말은 뭔가 왕따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너가 사회에 좀 약간 부적격자의 느낌을 가지게 된단 말이죠. 자, this leaves you more vulnerable. this가 말하는 것은 여기서 해석상 집에 혼자 있기. 자, 집에 혼자 있기는 leaves 3인칭 단수로 취급한 거는 집에 혼자 남겨지는 사실을 또 fact로 잡아서 단수 처리해서 지금 s 여기 들어갔다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남겨놓는데 너를 더 취약하게. 자, to 어디에? 저 전치사예요. to 빈징에. 그래서 전치사로 썼으니까 여기 ing 썼다는 거 명사 들어가야 되니까. 그럼 폭식에 더 취약하게 남겨놓는다. 그러니까 일부러 안 먹으려고도 안 나갔는데 결국엔 집에서 혼자 또 처먹처먹하게 된단 말이죠 지금. 자 그래서 윗글의 소재는 자 그래서 차라리 나가서 먹지 집에서 TV 보고 먹고 집에서 할 일수가 TV 보고 맨날 피자 먹고 맞죠 우리 닭 시켜 먹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차라리 사회 교류하면서 건강하게 먹고 차라리 운동하는 게안 낫겠냐 싶네요 그냥 개인 생각이고 여튼 소재는 우리 삐끼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에 혼자 있는다고 폭식 안 하는 것 아니다. 사회 교류 끊지 마라.